여기서부터 이제 그죠 자산 현금부터 나오죠 그죠 현금 우리 이제 현금 예주 외상권 그죠 기타 이제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요 현금 현금 하면은 그죠 딱 하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거 하나. 예금 하면은 뭐 대표적인 거죠. 은행 계정 조정표. 이거 두 개는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 그죠? 현금 및 현금 자산하고 은행 조정표. 그 여기 이제 들어가는 항목들. 거기 보면은 51쪽에 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들어가는 거는 현금, 뭐 현금, 통화, 통화 대용 정권. 이런 건 이제 우리 편의상 묶어서 표시하자. 그 뜻이죠. 그죠? 그 예금 중에서도 언제든지 우리가 현금 찾을 수 있는 거,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이런 거는 현금에 넣어버리자. 그리고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금성 자산. 그죠? 요거는 우리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 그 취득한 날로부터. 예금 같은 거는 가입일임이 돼.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그죠? 만기 도래. 요런 거. 이제 이건 현금 말하고, 그죠? 통화대용 정권. 여기, 그거 보시면은, 타인 발행 수표, 자기 앞 수표,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아, 뭐 수표 나온다, 그죠? 수표. 아, 이런 수표. 그리고 우편한, 전신한, 송금한. 묶어서 우리가 송금한 일을 하는데 말 표현을 이래 하다 보니까 우편한도 나오고 전신한도 나온다, 그죠? 송금한. 아, 환. 그리고 만기되는 만기되면 만기되었으니까 현금 찾아올 수 있잖아. 그죠? 수표 환 만기 해 버리면 벌써 10개가 해결돼 버리잖아. 10개. 그죠? 그 외에 일람 제시와 동시에 현금 받을 수 올 수 있는 거. 일람 출금, 배당금 영수증, 국고송금 통지서, 대체적 환급 이런 건데 거기 나 국고송금 이런 건 이제 국세 같은 거 환급증을 말 환급 받는 거. 국세 환급금. 대체적은 거는 지방식 같은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요거 수표화 만기하고 이제 가장 자주 나오는 이제 배당금 영수증. 요게 잘 나오죠. 그죠? 요 정도. 등등. 아, 그 외에도 있다. 그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현금성 자산. 요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만기가 3개월 도래한다. 그죠? 도래하는 뭐 채권 같은 거, 상환 우선주, 다시 팔 수 있는 거, 그죠? 예, 취득할 수 있는 건 이제 다시 매매할 수 있는 환매 채권. 그 외에 뭐 예금이라든가, 예, 등등, 그죠? 뭐 등등, 예금 같은, 뭐 기금, 이런 거로. 중요한 이거다, 그죠? 취득으로부터 3개월 만기가 도래한다. 이런 거. 아래는 예금의 종류 나오고, 그죠? 뭐 시험 문제는 이런 식, 왼쪽에 나오면 1번처럼 이래 나옵니다. 재무상태표에 공시할 현금 및 현금자산 얼마고 이런 식으로. 그럼 기억에 통하는 현금 우표는 아니죠. 그죠? 제외 타인 발행 수표 현금 당좌 예금도 현금 선제 수표는 아니다. 그죠? 제외 채권 최단시 만기가 상을 해니까 현금 맞죠? 이렇게 해서 답은 얼마냐? 10만 원이다. 그죠? 뭐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거, 요 수표에서 제외되는 거 두 개 있죠, 그죠? 부도 수표 같은 거. 부도 수표는 제외입니다. 부도 나는 현금 아니잖아, 그죠? 요거는 제외. 그 나와 있는 선일자 수표, 요거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요거 두 개는 제외, 현금 보지 않는다, 그죠? 요거는 어음을 본다 그랬죠. 요게 현금 현자산이다. 알았어. 그죠? 요거만 딱 체크하시면 되잖아, 그죠? 그 나서 이제 뒷장에 가면은 52쪽에
포인트 2번 제일 위에 보면은 그 현금예금 관련 계정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죠? 그건 간단하게 읽어보세요. 현금과 부죠. 장부와 실제 차이가 생겼을 때 소현금 전도금을 말하죠. 그죠? 증액자금 전도법 금액 정해놓고 주는 거. 당좌예금인데 당좌 차월이 있다. 그죠? 이거는 뭐냐? 마이너스 통장을 말한다.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포인트 2번은 은행계정 조정표. 요 은행계정은 우리가 회사와 회사 장부잔액과 은행장부가 서로 틀리더라. 그 금액을 일치시키는 그죠? 표를 말한다. 그죠? 조정해보는 거. 그리고 은행계정 조정표를 한다. 그 문제 바로 보세요. 전주상점의 당좌예금 잔액은 25만 원 있었다. 회사 장부 잔액은 25만 원. 은행의 잔액 증명서 잔액은 21만 원. 차이가 생겼네. 이걸 조정해서 정확한 금액을 얼마냐 알아보는 겁니다. 기업 기발행 수표 3만 원이 은행에서 지급 안 됐다. 은행에 지급 안 됐다. 그죠? 은행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이너스. 요 우리가 한쪽은 기장되고 한쪽 기장 안 됐잖아. 그죠? 기장 안 된 쪽. 딴 겁니다. 그죠? 아니고 기장 안 된 쪽에다가 기장해 준다. 은행 계정 조정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죠? 요게 틀린다는 거는 한쪽에는 기장되어 있고 한쪽은 안 돼 있잖아. 그죠? 한쪽에는 돼 있고 한쪽은 안 돼 있다 이런 겁니다. 한쪽에는 돼 있고 한쪽은 안 돼 있는 쪽. 안 된 쪽. 알았죠? 예. 그 기장이 안 돼 있는 쪽. 이거다 기장해주면 되지. 그거 보고 더할 거는 더하고 뺄 거는 빼고. 알겠죠? 그죠? 이게 은행의 조정표다. 두 번째. 거래처 외상 매출 대금 2만 원이 은행에 입금됐다. 은행에 입금되어 있죠? 근데 은행으로 통지가 없어서 우리 회사 장부 누구한테 우리 회사 장부에 빠져가 있네. 우리 회사도 해야 된다. 보라스. 안 된 쪽에. 세 번째. 4월 30일 날 수표 5만 예금했는데 은행에서는 그 다음 날죠. 그날 이금 안 돼 있잖아. 오늘 현재 그죠? 그 다음 날 돼 버렸으니까 은행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은행에다가 보라스. 그리고 마지막에 당좌 입금한 수표 4만의 부도 발생. 부도는 우리 바로 어떻게 한다? 회사에서 마이너스. 부도 났다. 회사에서 은행은 바로 빼버렸다. 은행 빼서 우리 회사도 안 돼 있죠. 알겠지? 회사 빼줘야 되지. 끝났다. 그죠? 그럼 조정 후 잔액은 더하고 빼니까 23만 원 나왔네. 요것도 더 23만 나왔다. 그죠? 조정 후 잔액은 같다. 우리가 조정 전이라고 그러죠? 조정 전, 요거는 우리가 조정 후라 한다. 그죠? 묻는 말, 이건 묻잖아. 이건 항상 같다. 물론 이제 문제가 이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조정 전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요거는 같다는 전제. 알겠죠? 항상 같아져야 된다. 은행 계정 조정표다. 알았죠? 예. 요게 핵심. 현금과 예금. 확인 체크 문제. 1번. 뒷장.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금액 좀 맞는 거 찾아봐라. 그거. 수익 증권인데 120일 만기다. 그죠? 3개월이 넘죠? 아니다. 제외. 자기합수표는 현금, 보통예금도 현금, 정기예금인데 2년 후니까 아니죠. 제외. 당좌예금 현금, 차임요소 아니다. 그죠? 제외. 정기예금 2년 아니죠. 소현금은 현금, 당좌개설 보증금 나왔잖아. 그죠? 보증금.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좌에서 2년 이상입니다. 보증금 이런 거. 알겠죠? 이런 보증금 이런 거는 제외한다. 알았죠? 보증금은 제외. 알겠죠? 이거는 이 보도 2년 이상입니다. 보증금. 알았죠? 보증금은 제외한다. 예. 그리고 양도성 예금 조선 이거 150일이면 5개월이잖아. 아니네. 끝났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죠? 알았죠? 그죠? 금액 합계를 하니까 만 원. 2번 현금 계정에서 처리하지 않는 거 찾아봐라. 현금을 처리하지 않는 거. 선수표 아니네. 제외. 1번 제외. 그죠? 만기된 공사 제의자표 여기 있다. 그죠? 만기된 거. 그 다음에 정부 지급통 여기 바로 국세금 세금 같은 겁니다.
환급금, 송금 수표, 타이머 수표 다 현금 맞죠, 그죠? 다음 3번. 현금 과부족 차변 잔액을 결산일까지 원을 알 수 없어 장부에서 정리한다. 현금 과부족 차변에 있었는데 이게 그죠? 결산일까지 원인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걸 뭐라 해야 됐다? 잡손실로 떨어야 되지. 알겠죠? 잡손실 현금 과부족. 은행 계정 조정표 작성할 때 회사 잔액의 가산을 항목 기발행 미인출 수표다 그죠? 우리가 이미 발행했는데 인출이 안 됐다. 우리가 기발행 미인출 수표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발행했는데 인출이 안 됐다. 은행 인출이 안 됐잖아. 이거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빼야 되죠. 그죠? 우리는 발행했는데 요거 비교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기발행 미인도 수표. 기발행 미인도도 우리가 발행했는데 인도를 안 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도를 안 하고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기발행했잖아. 그죠? 우리 회사에서 뺐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결산 때 이걸 다시 플러스 해버립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플러스 기발행 미인도는 회사에서 플러스하고 두 번째 A판 수표가 부도났다. 이건 회사에서 마이너스 해야죠. 추심 수수료도 회사에 줘야 되죠. 그죠? 회사에서 마이너스 미에입 수표 은행 예금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은행에다가 플러스 줘야 됩니다. 은행에 플러스. 다음 5번 문제. 거래은행의 예금 잔액을 조회해봤다. 네, 그 잔액이 은행에 20만 원 통보를 받았다. 조정 전 회수장부가 21만 원이라면은 은행 계정 조정 후에 정확한 예금 잔액 얼마냐 물어보네. 그죠? 요거는 우리가 회사 장부 잔액과 은행 장부가 있는데 회사와 은행이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은행에 조회하니까 잔액이 20만 원이었죠. 은행 잔액 20만 원이었다. 조정 전에 회사 장부가 21만 있었다. 그럼 조정 후에 얼마고 묻네요. 그죠? 1번. 회사에서 12월 30일에 입금한 3만 원이 익년 그 다음에 1월 3일 은행에 그죠? 은행 입금 안 돼 있었다. 연말 현재 은행에다가 플러스. 두 번째. 회사에서 12월 25일 날 발행한 수표가 인출이 안 돼 있다. 그죠? 우리가 발행했는데 은행에서 인출 안 됐죠? 은행에서 마이너스. 아래 두 번째. 회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거. 회사 장부에서 조정할 사항들입니다. 기억. 당좌 차월은 돈 빌린 거잖아. 그죠? 빌린 게 이자 갚아줘야죠. 출도입니다. 그죠? 회사에서 마이너스. 두 번째. 거래처에서 은행에 입금한 돈이 2만 원 있었다. 온라인 송금했다. 은행에다 바로 우리 회사에다가 플러스. 회사 입금 중에서 부도났다. 빼야죠. 마이너스. 은행 수수료 줘야죠. 마이너스. 끝났네. 그죠? 그럼 조정 후 잘해. 은행 측에 더하고 빼니까 18만 5천 원. 우리 회사도 빼고 더하고 빼고 빼니까 18만 5천 원. 조정 후 잔액은 18만 5천 원이다. 그죠? 다음 6번. 6번. 은행의 당좌예금 잔액과 회사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 틀린 거 찾아봐라. 그죠? 거래처로부터 입금 통지가 미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미달되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도착이 안 됐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플러스 해야 되죠. 플러스.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소지인이 은행에서 찾지 않았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은행에 어음대금의 추심을 의뢰했다. 부탁한 거 이거는 양쪽의 거래에 기장하지 않죠. 그죠? 부탁한 건데 뭐 3번은 제외. 예금한 수표가 부도났다. 회사에서 마이너스. 예입한 수표를 회사가 기장 누락했다면 회사에다가 플러스. 7번. 현금 및 현금자산 얼마고 물었습니다. 통화. 통화는 현금. 통화 도이니까 그죠? 현금. 수입인이 아니죠. 제외.
타인 발행 약소금도 아니죠. 제외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 맞죠? 보통 예금 현금 맞죠? 현금이다. 그죠? 선의자 수표는 아니죠. 제외 2월 25일 날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취득일은 10월 30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얼마 내에 도래해야 되죠? 3개월. 3개월 냅니까? 후입니까? 예? 냅 맞습니까? 계산하세요. 손가락 가지고.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1월 말 넘어가. 3개월 내는 넘었잖아. 후죠? 제외. 후잖아. 그죠? 2형. 2월 10일 날 만기인데 취득일은 11월 20일입니다. 손가락 하세요. 손가락 가지고. 12월, 1월, 2월 맞잖아. 현금. 저도 손가락을 합니다. 예. 왜 손가락 하는 거 가지고 자꾸. 이거 손가락 해야 돼요. 이런 거 5월 1일부터 해서. 예? 이거 몇 개월이죠? 예? 5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몇 개월이죠? 예? 이걸 갖다가 11 빼기 5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조심해야 되죠. 그죠? 11도 안 들어가잖아. 5, 6, 7, 8, 9, 10. 알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11 말 이러면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 알겠죠? 그죠? 예. 뭐 이런 거. 한 달, 이런 거 잘 해야 돼요. 예. 다음, 이번에, 예, 그러면 이제 여기 현금 및 예금 이렇게 끝났다. 그죠? D장 8번 하나 더 봅시다. 예. 총계적 원장, 우리 장부에 A회사의 장부상 예금자는 650만 있었다.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 위해 당정계정 잔액을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하는 사실을 알았다. 아래 이 조정표를 작성하기 전에 은행 측 예금 잔액을 얼마인가 물어봤네요. 그죠? 이 문제는 우리 회사 장부 잔액과 은행 장부가 있는데 그죠? 우리 지금 당좌예금 장부상에 우리 회사 장부는 650만 원인데 묻는 말은 조정표를 작성하기 전에 은행 측 자는 이거 얼마고 물어본다. 그죠? 묻는 말. 박스. 기억. 은행이 A사 받으름 대금을 추심했다. 받았다 이 말이죠. 그죠? 은행이 우리 회사 어음대금 받아놨답니다. 우리 회사에 통지가 안 왔다. 그럼 우리 회사도 어떻게 해야 되죠? 불어서 해야 되겠네. 100만원. 돼주고. 기발행 미지급수. 우리가 발행했는데 돈 지급이 안 됐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은행에서 마이너스 하면 되지. 그죠? 은행이 수수료를 A사의 당좌금에서 뺐다 그랬습니다. 은행이 우리 회사 수수료 당좌에서 가져가 버렸잖아. 우리 회사 통지입니다. 우리 회사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A사 A입을 은행의 실수로 기장을 지연시키다. 기장이 안 되어있다 이 말이죠. 그죠? A사가 예금했는데 은행이 자기 은행에서 기장을 지금 지연하고 있다. 안 해놨다 이겁니다. 그럼 은행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플러스 하면 되겠네요. 그죠? 15만원 플러스. 끝났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 장부 잔액을 보니까 750만원에다 요거 빼니까 749만원이죠. 이게 같아야 되잖아. 그죠? 이거 구할 수 있지. 그죠? 여기서 빼고 더하면 이거 나오고 이거 반대 요거 빼고 더하면 되죠. 그죠? 예. 알겠죠? 그죠? 얼마? 775만원 나오겠네. 이런 거 계산을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세요. 수업 시간에. 예. 제가 하는 거 따로 적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잖아. 그죠? 700 빼고 더하니까 775만 원 답이다. 그죠? 또 이달 28일쯤 되죠. 2회 모의고사 했습니다. 예, 이달 28일 날. 요거 이제 지난달에 1회 봤잖아. 예, 이번에 또 모의고사. 또 보셔야 되죠. 그죠? 지난달보다는 이제 10점 플러스 목표 10점씩. 지난달에 내가 만약에 뭐 30점 나왔다고, 오늘 40점, 이런 식으로 10점 플러스 해서 목표를 오래 잡고, 알겠죠? 이달 또, 이날 토요일 맞을 겁니다. 아마 토요일날, 예? 모여서 있으니까. 준비를 하세요. 예? 이때 또 한 며칠 전부터 밤샘해야 되죠. 그죠? 밤샘해가지고, 이날 시험 본다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알겠죠? 좀 이래 독한만 먹고 이렇게 줘. 좀 부진을 때려야 되지. 예? 알겠죠?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또 우리 그 좀 현금 예금에 대한 것도 연습 문제. 그 저 뒤로 가볼까요? 221쪽 221페이지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 그죠? 금융자산에서 1절, 그죠? 현금하고 그 지금 한 9문제 나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이런 문제. 알겠죠? 예.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시간 내 가지고 꼭 해오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제가 검사할 겁니다. 또 넘기면 한번 넘기면 얘는 자꾸 분량이 많아져 버립니다. 많아지다 보면 그만 그죠? 힘들고 그냥 앞으로 넘어가다 보면 지 오늘 이제 그 좀 내용이 간단간단 하니까 제가 좀 진도를 많이 나갔잖아, 그죠? 그 다음 시간부터는 또 좀 이래 내용이 많다 보면 많이 못 나갑니다. 어차피 하니까 오늘 좀 많이 좀 해오세요. 알겠죠? 오늘 문제 한번 보세요. 오늘 유가정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 진도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정상 진도 여기까지 나오고 유가정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 복습 문제 보세요. 풀어봤죠? 1번부터 1번 한번 보세요. 1번. 그 1번, 그죠. 1번 문제는, 문제가 뭘 묻는지 보세요. 매출 채권의 손실, 우리가 이제 손실은 가치다. 그죠. 손실은 가치 하면은, 매출 채권의 손실은 가치와 두 가지 있죠. 우리 회계에서는. 요 손실은 가치가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나오고, 하나는 어딨냐 이러면은 상품에서도 나오고, 하나는 외상값, 매출 채권에서 나오잖아. 그죠? 두 군데 나오죠. 우리 이제 회계 원리에서는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상품에서 손실은 가치는 아까 말씀드리죠. 그죠? 요거는 판매 가격에다가, 판매 가격에다가 비용 뺀 거. 손실은 가치. 요거는 외상값에서 대손 충당을 뺀 거. 손실은 가치를 한다. 그죠? 물론 이제 원래 표현은 손실은 가는 가치를 하는 건데, 뭐 같은 말이잖아. 그죠? 요거는 이제 외상값. 기말에 내가 받을 외상값,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이 여기서 우리가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거, 대손 충당을 뺀 거, 이걸 우리는 순실현 가치라 한다. 요 문제는 지금 이거 물어본다, 그죠? 순실현 가치 얼마고, 요거 물어봤잖아. 그럼 매출 채권이 얼마, 이게 얼마인지 알면 이거 알 수 있잖아, 그죠? 자, 문제를 보세요. 원래 지금 결산 전에 매출 채권이 236만 있었다. 그때 결산하기 전입니다. 대손 충당금이 35만 있었죠. 그죠? 그럼 이 당시에는 우리가 손실은 가치가 201만 원이었네. 그죠? 그럼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요런 원래 이래 있었는데 여기 뭐 있었느냐? 요 거래에서 원래 요래 결산절에 요래 있었는데 결산 시에 이제 수정 붕괴 뭐가 있었느냐? 대손이 발생했다. 그죠? 대손이 돈 떼있다 이거죠. 그죠? 돈 떼인 돈이 얼마 있느냐? 10만 있다. 요거 10만 있으면은 요거 후에 요 금액이 얼마로 바뀌어서 요게 얼마로 변경이 되어서 요게 얼마가 되느냐? 이런 묻잖아. 문제가. 예, 이해하시겠죠? 그죠? 대손이 10만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을 때 요 대손 돈 떼있잖아. 떼이면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10만 대손 됐다고 요 돈 감소되죠? 그죠? 돈 떼 있으니까 요것도 감소되잖아. 둘 다 감소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게 요거 보세요. 요걸 우리가 붕괴를 하면은 이건 이 붕괴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 그죠?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만 한 번 더 하지만은 이미 우리가 기본적 공부할 때 다 해 왔잖아. 그죠? 대손이 발생하면은 대변의 매출 채권이 12만 원. 장부에 지금 충당금이 있으니까 요걸 뭐로 충당한다?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한다. 그죠? 충당 이렇게.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결국은 대손 충당금은 12만원 감소되고 매출이 감소된다. 그죠? 요게 12만원 감소. 그럼 얼마죠? 220 얼마? 4만원이지. 여기서 또 12만원 감소되잖아. 그죠? 그럼 얼마? 23만원이지. 결과는 빼면 얼마? 201만원. 결과는 같아져 버리죠. 그죠? 똑같으니까. 금액이. 결과적으로는 같다. 답은 201만 원이다. 그죠? 그런데 이게 항상 이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 그죠? 이게 발생했다.
만약 대손이 발생했는데 이 대손 발생 금액이 예를 들어서 그죠? 만약에 40만 원이 발생했다. 돈이 일 발생했다. 그죠? 이랬을 때는 40만 원이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분개를 하게 되면은 대손이 발생했다. 그죠? 매출 채권이 40만 원 돈이 떼 있는데 지금 장부에 충당이 35만 원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으로 30만 원 충당 부족은 뭐 해야 되죠? 대손 상각비죠. 이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그 일에 되었을 때는 이 금액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 여기에서 지금 매출 채권은 얼마 감소됐죠? 40만 원 감소됐죠? 40만 원 감소됐다. 그죠? 그럼 얼마? 196만 원이잖아. 여기에 196만 원. 그죠? 요거는 삼성 다 없어져 버렸잖아. 제로. 이거 얼마 되죠? 196만 원 되어버리죠. 그죠? 알겠죠? 그죠? 예. 이때는 이 금액이 다르지. 다르죠? 그니, 요 금액이 요거보다 적은 경우와 큰 경우에 따라, 결의에 따라 달라진다. 그죠? 요거는 40만 원 빼도 요 35만 원 빼야 되죠. 이건 대선 상각비니까. 알겠죠? 그죠? 그건 요 결과 다르다. 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죠? 두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제 대손 문제니까, 2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 이제 우리 대손 회계다. 자, 문제 보세요. 연령 분석에 따라 대손 추론을 설정하고 있는데, 매출 채권과 정보가 다음과 같다. 이때, 그 잔액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예, 일단 거리를 보세요. 충당금이 지금 16만 원 있는데, 아래 박스를 보니까, 대손율이 끝에 보니 100% 있네. 아하, 이거 대손된 거구나. 그죠? 아이고, 그래. 두 건이네. 하나는 대손이 발생했네. 대손 발생 100%. 13만 원 발생했다. 대손이 발생했고. 100%니까, 그죠? 그 10%, 15%, 20%. 요건 예상액. 아, 우리 대손에게는 항상 대손 나왔다 하면 분개가 두 개, 아니, 세 개잖아. 그죠? 대손을 우리가 예상하는 경우가 있고, 대확정 이게 핵심이잖아, 그죠?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 있고 또는 요 발생됐다가 요걸 다시 해소하는 경우 있죠, 그죠? 이렇게 오늘 원래 세 가지 요거 정확하게 여기 기본이잖아, 기본 뼈대 이거 모르고 문제 풀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죠? 요게 우리가 가장 기본, 그죠? 기본이 돼 있어야 되죠, 그죠? 그걸 나서 이제 뭐 숫자 대입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럼 예상금에 보세요. 그 이제 금액 계산해야 됩니다. 100만 원에 10% 아마 10만 원이죠. 25만 원에 15% 얼마죠? 아니지 아니지. 37,500원이잖아. 그죠? 거기 15% 해야 되니까. 그렇죠? 40만 원에 10%는 8만 원이죠. 요거 더하면 얼마죠? 25만 7,500원. 아, 이래 되네. 그죠? 합계가 요 두 건 분개 요 두 건 분개하라.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거 기본 안다면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죠? 대손이 발생했다. 분개하마 대변의 매출 채권 13만 원. 지금 장부에 충당이 얼마 있다 그랬죠? 10만 원 있잖아. 있으니까 요게 충당이 되죠, 그죠? 요 충당은 아마 대손 충당금 13만 원. 아. 그럼 얼마 남았죠? 3만 남아있잖아. 3만 남아있는데 21만 7,500원을 예상했는데 3만 남아있죠. 그럼 얼마 더 해주면 된다? 18만 7,500원. 3만 원 빼고 18만 7,500원은 뭐가 된다? 대손상각비 18만 7,500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18만 7,500원.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분개가. 이제 기본만 돼 있으면 답 찾기는 쉽다. 그죠? 기본을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익혀야 됩니다. 어떤 파트 문제 나왔다. 기본 되어 있으면 그걸 자꾸, 그죠? 응용만 하면 되죠. 숫자만 바뀌는데. 그럼 물어보는 거 보세요. 대손상이 얼마고, 요거 나왔네. 요거 얼마고, 18만 7,500원 답이고. 그죠? 대손상이 나왔죠. 그죠? 하나 더 물었네. 대손충당금. 자, 원래 보세요. 원래 대손상 12만 있었잖아. 그죠? 요, 이따가, 요거, 돈 나갔죠? 빼고, 요거 다시 들어왔죠? 더하고, 얼마고, 이 말이지. 원래, 대연수당이 16만 있었습니다.
요거는 감소됐잖아. 4배는 생각 빼고 요거 다시 늘어났죠. 더하면 얼마? 21만 7,500원. 그죠? 답. 1번 답이네. 1번이 답이다. 그죠? 다음 3번 문제. 선입 선출법을 했을 때 매출원가와 기말 구해봐라. 선입이다. 그죠? 그럼 첫 번째 200개 100개 팔았다. 100개 팔았네. 요거 100개. 100개 남아있다. 그죠? 선입이니까. 또 사왔죠. 300개 사왔다. 팔았네. 200개 팔았다. 100개 팔고 100개. 요거 남았네. 요거 남았는 거 얼마짜리? 20원짜리. 돈 얼마? 6,000원. 요거 기말. 그죠? 기말적으로 6,000원 남았네. 요거 다 팔았네. 그죠? 200개와 100개 다 팔았으니까 팔았는 거 200개는 10원짜리, 100개 원가 얼마짜리? 예, 15원짜리네. 200개는 2,000원, 요거는 1,500원, 팔았는 걸 얼마치? 3,500원치 팔았다. 예. 기말 재고는 6,000원이고 매출 원가는 3,500원이다. 그죠? 답은 2번. 선입을 했습니다. 4번, 우리 방금 했던 거네. 그죠? 아래 말하면은 4번 문제는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4번 답. 5번. 5번은 지금 묻는 게 마찬가지 대선 상각비다. 그죠? 근데 요 문제는 우리가 대선에서 우리가 T 계정 갈매기 문제 모양 있잖아. 그죠? 요거 요 모양. 내가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그죠? 요거. 매출 채권. 요게 기초. 기말, 외상 매출, 회수, 여기잖아. 그죠? 그런데, 요 회수했고 미회수잖아. 그런데 하나 있을 수 있다. 그죠? 돈 떼이는 경우도 있잖아. 대손. 지금 그 충남에 나오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대손 된 거 알겠죠? 돈 떼인 거 있다. 그럼 한번 넣어볼게 보세요. 외상 매출금의 매출 제곱 기초는 200만원, 요거 200만원이다. 그죠? 기말은 210만원이죠. 외상 매출은 2,000만원. 회수 1,983만원. 됐잖아. 그럼 여기 얼마? 7만원 있네. 이건 대손 발생했잖아. 요 대손 발생한 거, 요거, 그죠? 요 거래, 요거는, 요렇게. 우리는 대손 충당금 흐름이다. 그죠? 기초에 대손 충당 있었는데, 요게 대손이 발생했다. 대손 발생 빼고, 그죠? 요거 다시 추가 설정하죠. 더하고, 요걸 더하고 나면은 기말에 남아있는 충당금이다. 요 흐름이잖아. 그죠? 대손 충당금이 기초에 얼마 있었는데, 대손이 발생하면 빼고 추가 수정 더하고 나면 기말에 남아있는 대출당금이 나왔다. 요 자료를 보세요. 요게 7만원 나와서 요것도 7만원이더라. 그럼 지금 문제에 보니까 기초에 대손 충당금은 10만원이고 기말에 대손 충당금은 11만원이다. 그죠? 지금 묻는 말이 손익계산서에 대손 상각비 얼마고 요게 바로 대손 상각비와 대손 충당금이잖아. 그죠? 추가 금액. 요걸 우리는 대손 상각비 얼마, 대손 충당금 요래 분개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 얼마고 무섭니다. 10만에서 7만원 빼면 3만원이죠. 3만에서 얼마 되면 요거 나왔다. 얼마? 8만원. 그렇죠? 답 8만원. 6번. 6번은 할인 문제네. 그죠? 그 6번은 할인 나왔네. 6번. 이런 거 우리 뭐 가장 기본 문제잖아. 그죠? 삼각형, 예. 말하면 얼마, 얼마 내가 받았는데 만기 얼마짜리를 내가 오늘 할인받았다. 받을 돈 얼마고 묻는다. 그죠? 그럼 이거는 1년 만기짜리 엄인데 요거 그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내가 할인받았다. 6개월치 빼야 되겠죠. 1년 전에 더 하고. 계산하면 끝났네. 그죠? 1년치 이자 계산합니다. 원금 얼마? 150만원. 이자율은 10%. 1년이니까 할 필요 없고. 15만원이네.
요거 이제 받아야 되죠, 그죠? 받을 돈은 165만 원에서 만기에 받을 돈 165만 원에다가 은행 이자율, 그 은행 이자율은 15%입니다. 0.15. 요 은행에 줄 돈은 6개월이죠. 10분의 6이다. 요 계산하면 된다, 그죠? 요 계산기로 하세요. 이번에 아마 7.5가 나왔다, 그죠? 7일은 7하고 7, 6이 40, 5일은 오르니까 1, 2, 8, 7, 5요. 7, 7, 3, 5, 3, 5, 5, 6, 3, 5, 6, 1, 2, 아, 1, 2, 8입니까? 1, 2, 3입니까? 7, 7, 5, 7, 3, 15, 5, 6, 5, 6, 1, 2, 3이네. 1, 2, 3, 7, 5요. 알겠죠? 요거 빼면 되죠? 마이너스. 받을 돈, 실수금 얼마고? 나왔네, 그죠? 그것도 250 하고, 165에다가 123 빼니까, 1516. 1516, 250. 1526. 250. 1526. 1123. 계산, 1616. 맞네, 그죠? 네. 1515, 맞네. 정답, 3 맞습니다. 계산. 이거 아주 기본 문제잖아, 그죠? 할인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아직까지 뭐 계산, 숫자가 약간 복잡한 거지. 뭐, 딴 거 없습니다. 할인 문제. 7번. 7번은 한국회사가 심사를 해보니까 기말에 외상 매출금이 많이더라. 부족 금액을 얼마고 물어. 일단 기말에 외상이 만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문제가 기말에 외상 매출금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바로 뭐다? 매출 채권.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고 뭐를 묻는지를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이 매출 채권 여기 기초가 있다. 여기 기말이잖아, 그죠? 여기에 외상 매출, 여기 회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이 금액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요 금액을 조사해 보니까 그죠? 실제 확인해 보면 여기 만 원이더라. 이거 만 원. 요게 시 조사해 보면 만 원이더라. 여기 장부잖아. 그죠? 요거 차이 얼마고 이 말입니다. 문제가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이 만 원으로 확인됐다. 부족한 금액 얼마고 그럼 우리가 실제 금액 요걸 알아봐야 되죠. 장부상 얼마인지 알아보고 실제 외상값이 만 원이더라. 요거 차이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묻는 말 알겠죠? 이런 물어봤습니다. 일단 이걸 구하면 되죠. 요걸 구한다. 주어진 자료 한번 보세요. 주어진 자료 보면은 기초의 외상 매출금 나와 있네. 8천 원 나와 있네. 그 회수도 나와 있죠. 9만 5천.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제. 이걸 주어져 버리면 너무 쉽잖아, 그죠? 어떻게 안 주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걸 구해와야 된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이죠? 상품이 와 있네. 아하. 우리는 항상 이 계정과 이 계정을 갖다, 그죠? 요 계정에서 못 구하는 거는 도움받아야 됩니다, 이 상품에서. 요거 구할 때 마찬가지, 못 구하면 여기서 도움받아야 되고, 그죠? 그럼 우리가 상품 계정과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는 같이 알아내야 되죠. 그죠? 상품의 계정 두 개, 매입 채무, 회가, 매수 채무가 모두 네 개다. 그죠? 그 저를 보니까 매출원가에, 매출원가에 뭐, 매출원가 이 가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매출원가 자료 이용해야 되겠다. 기초기말, 여기는 매입, 그리고 매출원가. 아, 요 매출원가를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딱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요 매출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죠. 1.2. 요래 해서 판다. 요게 매출인데, 요 금액을 구해가지고, 요걸 요래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원가, 그죠? 그럼 그, 이제 저를 주어진 거 보세요. 기초의 재고자산은 2만원 주어졌네. 매입액은 9만원 나왔네. 기말 만원 나와있네. 끝났다. 그죠?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끝났잖아요. 이렇게. 문제. 문제를
꼭 한 풀어보고 나면은 집에 가서 다시 한 풀어보세요. 알겠죠? 다시 풀어보면서 그걸 익혀야지. 내 거 만들어버려야 되지. 그죠? 아, 요런 문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예, 실제 이런 문제도. 요거, 요거, 요거 더하고 빼니까 10만원 나왔네? 계산이 뭐 간단하잖아. 10% 하면 1쯤에 하면 얼마? 10만원이죠? 요 금액이 요렇게 들어가잖아. 그죠? 11만원. 그럼 요거 11만 8천 이거 빼면 이거 나오잖아. 얼마죠? 3만 3천 원이네. 아, 3만 3천 원인데 실제는 만원인데 얼마 차이 생겼다? 2만 3천 원 답. 답 1번 답이다. 그죠? 답. 묻는 답은 1번. 8번. 지금 8번. 수정 전에 매입 채무 계정 잔액은 60만 있었다고 그죠? 내가 갚을 외상값. 결산 조정 관련해 담아서 사실이 발견되었다. 정확한 매입 채무 얼마고 외상값 얼마고 이 말입니다. 원래 내가 외상값 60만 있었는데 매입 채무라는 외상값 60만 있었는데 그 아래 거래가 두 건 있었는데 그게 외상값 늘어난 게 있으면 더하고 나면은 정확한 외상값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그럼 1번 보세요. 운송 중인 A 상품이 6만 있는데 이거는 선적지 조건인데 선적이 완료되었으니까 이건 내 거잖아. 그죠? 내 거. 그렇죠. 그죠? 선적지 조건이니까 선적이 완료되었다 그랬잖아. 그죠? 선적지 인도 조건인데 선적이 완료되었으니까 내 거다. 그죠? 내 자산, 물건, 내 물건 내가 사는 게 됐잖아. 돈 안 줬죠? 배상금 늘어났네. 6만 원 늘어났네. 두 번째, B 상품이 8만 있는데 그거는 도착지 조건이다. 그죠? 도착지 조건인데 선적은 완료됐지만 도착은 1월 6일에 도착한답니다. 아직 도착 안 했죠? 그건 내 거 아니다. 그죠? 제외. 끝났다. 얼마? 66만 원. 답이다. 9번. 보험료 미경과분을 계산 안 했다. 이익에 미친 영향 물었습니다. 5월 1일 날 보험료 36만원 현금을 납부했답니다. 5월 1일 날 보험료 36만원을 1년분 보험료네 그죠?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납부했는데 이 결산시 수정분기를 안 했답니다. 그죠? 결산시 수정분기를 해야 되잖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한다면은 어떻게 하죠? 보험료는 뭘 한다? 선거보험료. 선거보험 미리 좋은 거잖아. 그죠? 올해 거, 이게 내년 거는 이거. 올해 좋은 거 몇 개월? 7개월이네. 아니죠. 8개월이지. 8개월입니다. 그죠? 내년 거 4개월. 한 달에 3만 원. 1년이니까 한 달에 3만 원. 4개월. 내년 거 4개월이잖아. 3, 4, 12, 12만 원. 대변에 뭐죠? 보험료 12만 원이죠. 이런 분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장부 뭐 했다? 누락했다 그랬잖아. 빠뜨려버렸다. 누락. 자, 누락, 누락. 문제가, 그럼 이거는 무슨 개죠? 자산. 자산을 누락했으니까. 자산이 커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적어졌지. 그죠? 작아졌고. 요거는 비용이 대변에 있다는 거는 비용이 빼야 될 걸 안 뺐으니까. 비용은 커져 있지. 그죠? 뺄 걸 안 뺐으니까. 감소를 안 했으니까. 그 결과, 자산이 작아졌으면 이익 어떻게 될까요? 적어지지. 비용이 커지면 이익 적어지지. 이익이 적어졌다. 얼마가? 12만 원. 2번 답이네요. 그죠? 2번 답. 10번. 기말 재고 자산을 실사한 결과 100만 원의 재고 자산이 파악됐다. 기말을 실사해보니까 우리가 100만 원이더라. 다음에 추가 자료를 고려한다면은 저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기말에 100만 원 있었다. 아래 자료를 추가한다면은 정확한 기말 재고가 얼마고 이런 물었네요. 그죠? 1번. 판매 위탁과 적송품의 원가 80만 원 중에서 현재까지 수탁자가 판매한 부분이 60% 팔았다. 팔고 나서 남아있는 건 몇 프로? 40% 남아있죠. 내 거잖아. 내 거는 더 해야 되겠다. 그죠? 32만 원 플러스. 내 거. 두 번째. 시송품.
내가 요 당신 요거 물건 써보고 좋으면 사세요. 이게 시선품이잖아, 그죠? 시험 삼아서 파는 겁니다. 원가 42만원짜리 요거, 예, 요거 70만원에 가져가세요. 70만원에 사세요. 하고 줬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40만원치만 사겠답니다. 40만원만. 그럼 나는 70만원치를 그 사람 보냈는데 그 상대방은 네이버 회사 표시한 게 40만원입니다. 그죠? 요것 중에 40만원만 사겠다. 그럼 30만원 남아있잖아. 30만 내 거잖아, 그죠? 40만원 판매된 거고 30만 남아있죠? 요 30만 남아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잖아. 원가와 매가니까, 그죠? 우리는 재고 자산은 원가를 해야 되죠? 요 금액을 알아줘야 되겠다. 찾아야 된다. 요걸 우리는 70만원 대 42만원. 요게 70만원 대 40만원. 원가율 몇 프로? 60%. 60%. 요것도 몇 프로? 60%. 갖다 보는 거잖아, 그죠? 30만원에 60만원 얼마? 36이 18. 18만원. 아, 18만원이구나. 요게 내꺼 18만원치구나. 원래, 그죠? 70만원 중에 생각해 보세요. 40만원 매입에서 표식이 있었으니까 판매된 거잖아. 이건 판매되었고, 남아 30만원 남아있는데, 요소에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익이 포함되어 제외하고 나니까 원가가 얼마? 18만원에 되라. 알겠죠? 요래 환산하는 거. 다음 4번. 담보로 제공된, 이건 내 거 맞죠? 그죠? 담보로, 이건 질권 설정인 겁니다. 돈 빌린 겁니다. 담보. 당연히 내 거지. 10만원 내 거. 요거 더하면 얼마죠? 160만원. 답이다. 그죠? 정답 3번 160만원. 알았죠? 160만원이다. 16번, 아, 11번. 우리 이거 두 가지잖아, 그죠?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가 5년 후에 받을 돈, 5년 후에 받을 돈 500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고, 요거 우리가 현재 가치. 요 모양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내가 매년 1년, 2년, 3년, 4년, 5년. 나는 매년 100원씩 받을 돈이 있는데, 100원씩 받아야 됩니다. 그죠? 요걸 오늘 몽땅 받으면 얼마고. 알겠죠? 우리 회계원리 나오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뭘 한다? 현재 가치. 오늘 가치다. 그죠? 현재 가치. 요거 현재 가치를 하죠. 그죠? 현재 가치. 이거 우리가 명목 가치를 합니다. 예, 그때 이때 이제 우리가 보세요. 5년 후하고 요거는 매년 받는 거잖아요. 요거는 매년. 그죠? 매년. 매년 받는 거 하고, 요거는 5년 후라는 요 목돈이잖아. 목돈, 목돈. 그죠? 목돈 500원, 요거는 매년 받는 거 푼돈. 지금 말 그죠? 매년 나눠 받는 거고, 목돈이다. 이때 우리는 딱 기억해야 될 거는, 요 500원에다가 곱할 거는 항상 뭘 곱한다? 현가 개수. 요거 뭘 곱한다 그랬죠? 연금 현가 개수. 알았죠? 나눠 받는 거는 현금. 현가계수. 목돈은 현가계수. 간단하잖아, 그죠? 나눠받는 거는 푼돈, 연금 현가계수. 매년 받는 거 연금. 목돈 받는 거 현가계수를 곱하죠. 요거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그러면은, 그게 나와 있는 시험 문제도 풀 수 있지, 뭐, 그죠? 보세요. 1월 1일 날, 요런 모양 문제는, 요것만 알면은, 요런 모양은 어떤 문제 다 푼다. 요런 모양은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죠? 모양은 많지만은, 요거 기본이 요거잖아, 요거, 요거. 알았죠? 현가계수. 이거는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우리 암기 못하잖아, 그죠? 자. 건물 하나 샀다. 돈을 오늘 20만원 줬다. 오늘 내가 20만원 돈을 주고, 나머지는 3년에 걸쳐서 10만원 준다. 아, 내년 주네? 뭐죠? 연금현가계수. 매년. 몇 년 동안? 3년 동안 얼마씩? 10만원씩. 매년 주는 건 뭐라 그랬죠? 연금현가계수 찾으세요. 그거 보니까 현가계수는 0.7 나오고 연금계수는 얼마 나왔죠? 2.4 나왔잖아. 그죠? 2.4 얼마? 24만원이지.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짜리다? 오늘 돈 20만원 받았고 앞으로 받을 돈의 현재가 24만원이잖아. 총 얼마? 44만원.
요게 건물의 취득가액이다. 그죠? 44만 원. 알았죠? 그죠? 예,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건 항상 복습 문제는 매주마다 이렇게 나갈 겁니다. 예, 이거는 뭐 단원 구분 없다 그랬잖아. 그죠? 전반적으로 나갈 거니까, 예, 미리 아시고, 오늘 또 복습 문제 할 거, 예, 그, 뭐 예습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복습하고 항상 거기에 조심할 거,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키 있잖아. 요게 요약, 요약. 알겠죠? 요약. 집이니까 요거 보고, 그죠? 알겠죠? 요약 요거 꼭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3단계라 그랬습니다. 그죠? 거기 아까 우리 문제 다시 보면 기본 문제와 또 뭐가 있었죠? 확인 체크 문제 있었잖아. 그죠? 복습 문제와 마지막에 가면 실력 문제 있었죠? 예. 요약 그걸 잘 보고 기본 문제 요걸 이해해야 되잖아. 그죠? 요거 보고 요거 이해하면은, 예? 그 기본이 딱 정리되잖아. 기본을 갖추고 나면은. 요 기본만 갖추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기본만 되어 있으면은, 그죠? 여러분이 과락은 무조건 면합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이제 응용을 약간 길러버리면은 충분히 1점 딸 수 있고, 여기까지 완성하면은 80점. 여기까지 완성하면은 99점. 아주, 응?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자꾸 해야 되지. 연습 자꾸. 응? 지금 이제 좀 자꾸 이제 응용력을 길러야 돼. 응용력. 알겠죠? 그, 같은 모양 문제라도 문제를 좀 바꿔놔보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제 말하면은 공부한 기간도 짧고, 그죠? 아, 그러니까 해계 말하면 기본, 사실은 기초가 좀 부족하잖아. 그죠? 문제를 좀 흔들어 놔버리면 여러분들 사실 응용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걸 제가 잘 압니다. 이 회계 원리 자체를 이제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면 사실 한 2년 정도 하셔야 돼요. 실제는 제 강의 경험에 비춰보면은 제가 한 회계학 강의 한 30년 해왔었는데 한 2년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짧은 우리 기간이, 그죠? 그런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이제 기초를 조금 줄여버립니다. 사실은. 그죠? 밑바닥 까는 게 적잖아. 부기를 안 하니까 바로 넘어왔거든, 우리는. 회계력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부기 3급, 2급, 이게, 그죠? 부기 거쳐서 이게 1급이 있거든요. 요게 회계입니다. 말하고 회계 원리가. 여러분들은 이걸 안 거쳐. 이걸 바로 해버리잖아, 지금. 1급. 바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실제는. 이게 밑바닥이 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없잖아, 그죠? 이걸 언제 더 합니까, 그죠? 그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예, 딱 여러분들은 해야 될 거는 뭐죠? 결석하지 말고 이거 자꾸 해야 되죠, 그죠? 해서 회계에서 점수 여기 빠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자격 시험이니까, 자격 시험하고 또 공부 좀 다르잖아, 그죠?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알겠죠? 계속해서 예, 공부하시기 하셔서 열심히 해서 합격하세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